네, 연예계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이 좋다의 새로운 얼굴을 찾아왔네요. 배우 이민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목요일 아침이 좋다 알람이 되어줄 배우 이민지입니다. 네, 오늘은요. 가수에서 배우로 완벽 변신한 스타들의 이야기인데요. 과거 풋풋했던 시절의 모습부터 현재 열연하고 있는 드라마 속 모습까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다시 가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아빠.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주연으로 활약 중인 배우 유희 씨. 애프터스쿨. 2009년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막내로 데뷔했는데요. 대단했죠. 데뷔하자마자 완벽한 몸매와 춤 실력으로 큰 주목을 받은 그녀. 한때는 어디 출연했다 하면 댄스 실력을 뽐내야 했는데요. 야, 예능과 광고까지 접수한 그녀가 새롭게 도전한 분야는 연기. 처음 주연을 맡은 작품이 바로 오작교 형제들입니다. 아, 맞아요. 기억나요. 사랑해요, 아저씨. 좋아하시. 기억이 사라지고 추억이 멈추는 순간까지. 제가 첫 방송 첫 1회 때 한신 나왔거든요. 근데 발연기 했다고. 근데 또 2회 때 보시더니 잘한다고. 무슨 기준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오작도 형제들의 최고 시청률은 35%. 아~ 현재 하나뿐인 내 편에서도 매회 기록을 세우는 중인데요. 최고의 드라마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대륙 씨, 지금 이 문자 무슨 말이에요? 지난 10일에는 흥미진진한 전개로 극을 이끌며 무려 시청률 49%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50% 찍을 수 있었는데. 시청률이 30% 이상을 넘기면 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유희 씨. 예. 오랜만에. 띠바. 띠바. 최근 해피투게더를 통해 멋지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전하네요. 딴 생각 말고 수리야 잘 받아. 아, 이분도 이사돈. 수목 드라마의 강자 왜 그래 풍상 씨의 소개도 과거 가수로 활약한 배우가 있는데요. 알고 있죠. 나 못해. 일단 약속은 지키세요. 돈값 하셔야죠. 네, 바로 배우 전혜빈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빈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강렬한 컨셉과 파워풀한 안무, 배우 전혜빈 씨와는 또 다른 모습인데요. 아, 러브. 네, 사실 솔로 가수는 그녀의 두 번째 데뷔고요. 아, 첫 데뷔는 2002년에 결성된 걸그룹 러브였습니다. 우연석 씨도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저기네. 네, 맞습니다. 전혜빈 씨 옆에서 상큼하게 웃는 멤버 보이시죠? 바로 배우 오연서 씨죠. 두 분 다 연기자로 잘 됐네요. 진짜 똑단발에 눈이 이만해하고 너무 이쁜 애가 들어온 거예요. 너무너무 이뻐갖고. 입이 좀 찌르시면 되시네. 아니라고 얘기 안 하시네요. 리틀 김희선 씨 닮았다고. 아, 닮았네. 네. 비주얼 담당 오연서 씨의 합류로 야심차게 데뷔했지만 단 6개월 만에 해체한 걸그룹 러브. 월드컵에 밀렸구나. 그래도 참아야지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럼 내 속은? 엄마가 내 속을 알기나 해? 몰라준다. 얼른 가서 전자리 맞추라고. 그 이후 오연서 씨는 배우로 전향하고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지만 10년의 무명 생활을 겪게 되는데요. 그럴까요? 알죠, 언니. 그녀를 배우로 각인시킨 드라마가 바로 넝쿨째 굴러온 당신. 아~ 우리 엄마랑 할머니는 워낙 사람이 좋아서 나더러 신혼으로 타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나마저 가만히 있으면 언니 더 자기 마음대로일 것 같아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나라도 가르쳐야지. 박말숙. 신인 연기상. 이 작품으로 첫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보고 있지. 감사합니다. 젠틀한 이미지의 중경 배우가 된 김민종 손지창 씨. 90년대는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는데요. 형은 형이야. 미안하지만 외국에서는 늦게 나온 사람이 형이라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요? 야, 여기가 우리나라지 외국이냐? 그러게요. 당시 청춘 드라마의 대표 주자로 군림하며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슈퍼스타였죠. 이본 씨 아니에요? 네, 이 두 사람이 뭉쳐 결성한 그룹이 바로 더 블루. 대표곡인 너만을 느끼면은 당시 광고 삽입곡으로 만들어진 노래였는데요. 김민종 씨가 그 CM송을 부르기로 했는데 같이 부르면 어떻겠냐. 잘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이후에도 발표한 앨범이 히트를 기록하며 가요계를 석권한 더 블루. 다시 한번 무대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하고 싶어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신성우 씨 가수죠. 또 다른 꽃중년 배우 신성우 씨. 연기 경력만 20년의 베테랑 배우지만 한때는 강렬한 락으로 소녀들의 마음을 훔친 가수였죠. 신성우 씨 실물로 보니까 향해. 화면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잘생기셨어요. 네, 키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드세요? 182cm 정도. 와, 원조 테리우스. 당시 허스키한 목소리와 화려한 외모로 얻은 별명은 테리우스. 너무 잘생겼다. 그의 히트곡 서신은 단 10분 만에 만들어진 곡이라고 하네요. 기타 치는 친구하고 네. 저 감자탕에다 소주를 먹고 있는데 오, 네. 기타 치는 친구가 이제 기타 잡고 뒤 이렇게 코드를 딱 치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받으며 가수 신성우 씨를 떠오르게 만드는 노래죠. 아 맞다. 이동거 씨도 가수였다. 이동거 씨도 한때는 꽃바람 아이고 꽃미남 발라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꽃바람도 불었죠. 슬픈 발라드는 물론 댄스까지 섭렵했다고 합니다. 아, 기억났지 말지? 깜찍한 춤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좀 정형화된 그런 뭐 댄스곡들을 또 그 당시 PR 방식이었어요. 네. 뭐 저때 선배들이 이지훈 씨, 아 이지훈 씨, 이기찬 씨 이런 분들 저 선배. 가수 이동건이 배우로 데뷔한 작품은 KBS 드라마 광기인데요. 아, 넌 아무한테나 이렇게 호의 베풀고 감정 흘리고 다니는 게 취미냐? 네가 왜 아무나야? 친구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야. 풋풋한 첫 작품을 시작으로 명대사 내 안에 너 있다를 남기며 진정한 배우로 거듭난 그 첫색급 명대사 내 안에 너 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고마워요. 그냥 내 앞에 나타나줘서요. 작년에는 훌륭한 작품을 만난 건 물론 평생의 단짝을 만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배우가 됐죠.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가수에서 연기자로 완벽 변신한 팔방미인 스타들.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할게요.